안녕하세요.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고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항공서비스학과 이수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항공서비스학과 이종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호서대학교 문화예술학부 박선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공학부 이상민입니다. 우선 나는 그때 보던 당시에 3대3으로 면접을 봤었어. 이제 면접관분이 세 분이 계셨었고 우리 이제 항공서비스학과 지원하는 학생들도 세 명씩 들어가서 3대3으로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교수님들이 되게 그래도 분위기 좋게 해주시려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엄청 떨었던 것 같고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나 때는 영어 자기소개를 물어보신 거예요. 그래서 영어 자기소개도 하고 왜 우리 학교 오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셨어. 자세히 기억 남는 질문은 없는데 일단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질문 자기소개 했었던 것 같고 나도 똑같이 언어 네, 영어 자기소개 준비한 거 있냐고 물어보셨고 네, 또 그 이외에는 중국어 할 줄 아냐 물어보셔가지고 할 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제 자기소개나 준비한 거 발표해달라고 해서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 이제 혼자 들어갔고 교수님이 세 분 계셨는데 저 되게 엄청 대기를 오래 했어요. 그래서 한 시간 대기했나? 하고 들어가셨는데 교수님들도 조금 근데 지쳐 계셨긴 했는데 되게 잘 대해주시고 뭔가 근데 그렇게 막 경직되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. 그냥 뭔가 진짜 대화를 한다는 느낌? 그래서 오히려 긴장했던 것도 다 풀어졌고 진짜 그렇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, 저는 면접 때. 저는 면접 볼 때 제가 긴장도 많이 하고 제가 조금 늦은 상황이라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인자한 웃음으로 이제 잘 면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막 허리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으면 자신감도 없어 보이니까 허리 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표정 들어올 때부터 이미 미소 장착하고 들어와야 교수님들한테 좋은 인상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가 있을까? 뭐 면접 볼 때 앉아서 쩍벌 다리 안 그런 거 당연히 안 되고 그런 거 당연히 안 되고 일단은 웃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웃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경직되게 경직되게 억지 웃음을 지으면 그것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. 맞아. 차라리 너무 억지로 웃어서 막 근육이 흔들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조금 미소만 머금고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했는데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다 쓰고 저는 근데 외웠어요. 그냥 다 통째로 외워가지고 외워서 근데 이제 그거를 가서는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외운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뭔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진짜 외운 티를 절대 내면 안 돼요.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다가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아 그거 외워서 왔냐고 그래가지고 일단 면접 보러 오면 최대한 긴장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눈빛으로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인상을 남겨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진짜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이제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엄청 많은 거를 보여줄 수 있기에는 엄청 짧은 시간이잖아. 그래서 자신감을 보는 것 같아. 뭔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자신있게 대처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임했으면 될 것 같아.